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너 어? 힘들어 죽겠어. 그래 알았어 잘했어. 그래 80점 이상 맞고 싶은 네 열망을 내가 느낄게. 대신 이번에 80점 못 맞으면 500만 원 내야 된다 너. 자 10번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나왔네요.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그 구역에서 농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토지를 매수합니다. 그렇죠? 허가 받아야죠. 그렇죠? 몇 년간 이용해야죠? 농업용? 허가 받으면? 2년. 그래요. 그러니까 1번이 답이에요. 2번은 국세체납 처분 법률규정.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법률규정.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일반 경쟁입찰. 요거를 뭐라고 배우는 거냐면 공매라고 배우는 거예요. 공매. 이것도 법률 규정. 공치법 법률 규정. 됐죠? 예, 이거는 허가제가 적용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답은 1번이에요. 자, 11번 토지거래 허가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무허가 계약을 체결했다 그 법률 행위는 무효다. 그 계약은 무효다 이러면 되지. 꽉 여기다 법률행위라는 말을 써야지 속이 풀리는. 에이, 이런 민법적인 문제 진짜 싫어요. 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무허가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무효면서도 형사처벌도 받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 30% 이하의 벌금형에도 처해집니다. 그래서 2년에 30%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허가구역에서 국유재산을 거래합니다. 허가받지 않고 사전에 허가권자와 뭐하면 협의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봅니다.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국가, 지자체, 공적주체라면 미리 뭐만 하라고요? 협의. 자, 요건 좀 약간 보는 거예요. 우리 지금 아까 보니까 공매 배우셨죠? 예, 국유재산 뭐 그다음에 국공유지, 공유재산 이런 거 있잖아요. 얘네들은 원래 공매를 통해서 뭘 통해서 공매를 통한다는 얘기는 자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면 법률 규정이에요. 이럴 때는 뭐에 의한 거라고요? 법률 규정에 의한 거래다. 그래서 얘는 허가제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근데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이거를 공매를 해서 이건 내다 파는 거잖아요. 근데 국가 지자체가 공매를 통해서 파는 게 아니라 국유재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됐어요? 사인이 갖고 있는 걸 사인이 뭐 하고 있는 걸요? 갖고 있는 걸 수의계약에 의해서 취득합니다. 뭐 한다고요? 취득해요. 됐죠? 그럼 이럴 때는 얘가 아니잖아. 법률 규정이 아니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믿어요 못 믿어요 얘는 취득해요. 그냥 뭐 한다고요? 취득해요. 뭐 없이 허가 없이 취득하고 난 후에 국가 지자체가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나 국유재산으로 취득했어요 라는 사실만 뭐 해주면 통보를 해줘요. 그러면 통보했을 때 협의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3번도 맞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4번 농지에 대해서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증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검인 받은 것으로 본다. 맞죠? 농업인 외의자가 농업 등에 종사할 목적으로 허가구역에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허가 신청일로부터 소급해서 6월 전부터 세대원 전원이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랬는데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할 때 허가받으라는 얘기지 농업인 아닌 자가 이거 농지 취득하려고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되지 그럼 이용 목적이 적합하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농업인 외의 자 요거를 농업인이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아, 이제 3번이 틀리죠. 3번이. 그쵸? 3번은 아까 얘기했던, 이거 틀린 거 찾는 거구나. 맞네요. 그럼 3번이겠네. 3번.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2번 보죠.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갑니다. 면적이 이용 목적으로 보아서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 허가 내줘요? 안 내줘요? 안 내주고.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허가 내주죠? 이거 몇 년간 이용하라 그랬죠? 아닌데 이번에 바뀌었어요. 2년. 다 바뀌었어. 이번에 2년. 그것도 알아두세요. 이제 이 두 번째는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고자 한다. 그러면 허가 받아요. 그러면 몇 년간 이용하라고 이제 2년.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 편익시설로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시설 설치하고자 할 때도 허가 내주죠. 예, 이것도 몇 년간 이용하는 걸로 배웠죠. 그동안 4년. 근데 이번에 바뀌었어요. 요것까지도 2년. 그래서 이제 웬만해선 다 2년이야. 자 보세요. 자 토지의 이용 목적이 뭐하다? 적합하다. 토지의 이용 목적이 뭐하다? 적합해야지 허가 내주는 거죠. 그럼 웬만해서는 다 이제 몇 년으로 됐다고? 2년. 이제 이용 목적이 2년간 이용해야 돼요. 근데 우리 사업용 있죠? 사업용은 몇 년? 4년. 이제 사업이라는 게 들어가야지 4년이에요. 편의, 복지시설까지도 이제 다 몇 년으로 된 거예요? 2년. 그 다음에 여기 기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타는 임대사업용하고, 무슨 용하고? 임대사업용하고, 현상, 보존용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요거는 몇 년? 5년. 요것만 그대로 있고 나머지는 이제 다 몇 년이라고? 2년. 그러니까 이제 요 이용 목적, 이용 의무는 아마 시험 문제 안 나올 거예요. 요번에 개정이 돼서 다 이렇게 바뀌어서. 그러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번. 허가 구역 안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이 당의 허가 구역 안에서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허가 내줘야죠. 몇 년? 2년. 지정 당시 당의 구역 안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 기득권 사업자죠. 허가 내줍니다. 몇 년간 이용해야죠? 4년. 그래요. 이용 목적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돼서 허가가 되지 않는 경우는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 허가 내주죠. 몇 년간 이용하라고? 2년. 농장을 영위하고 있는 농업인이 그쵸? 자기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80km에 위치한 농지의 매입이다 그랬는데 자 주소지로부터 몇 킬로미터? 30km 이거는 2번과 같은 경우는 어떨 때요? 대토할 때는 80km 이내라고 그랬죠? 자 보세요 허가구역 안에 농업인이야 누구야? 농업인이 농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농지를 취득합니다. 허가 내줘요. 이럴 때는 주소지로부터 몇 킬로미터? 30km 이내에 있는 것도 허가 내줘요. 근데 만약에 이 농업인이 수용당했어. 뭘 당했다고요? 수용당했어요. 수용당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3년 안에 이 농업인이 대체 농지를 취득합니다. 자, 이럴 때도 원래는 허가 내줘야죠. 그랬을 때 이 대체 농지는 최소 주소지로부터 몇 킬로미터, 80km 이내에 있는 것도 대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때는 종전, 가액 이하여야 한다. 이 두 가지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린 거고요. 어업인이 자기가 거주하는 구제 소재하는 토지를 매입하더라. 맞죠? 네, 2년.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 시행자가 그 사업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토지의 매입을 신청하더라. 사업용이죠. 자, 요거는 4년, 수용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3년 안에 허가구역 안에서 종전토지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대체토지 매입하는 거 맞죠? 대토입니다. 요거는 농지가 아니네요. 허가구역 안에서 하는 거니까 농지 외에 토지를 대토합니다. 그럴 때도 허가 내줍니다. 몇 년간 이용하라고요? 2년. 대토도 다 2년이라고. 이제 사업용 4년, 그 다음에 기타 5년, 나머지는 다 2년. 오케이. 14번. 허가제에 관한 설명이 다 옳은 거.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허가 받아야 한다. 허가 해서는 안 된다. 오예요? X예요? X. 도시군 관리계획 등 토지 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는 지역으로 투기가 성행하거나 집가가 상승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곳이어야지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장관님은 관계 시도지사로부터 지정해제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허가구역의 해제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자,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 공동, 맞죠? 여기까지 누구에게? 시장, 군수, 구청자. 허가권자는 누구라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장관님은 관계도시계획위원회 뭘 거쳐서? 심의. 시도지사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되겠죠? 네, 답은 5번입니다. 자, 15번 가보죠. 허가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가보죠. 당사자, 거래 당사자 일방 쌍방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뜬금도 없네요. 예. 항상 당사자가 어떻게 신청하라고? 공동으로. 일방, 쌍방 그러면 안 돼요. 거래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련 서류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라. 이런 얘기가 되고요. 허가 신청서에는 계약 예정 금액은 포함됩니다. 그리고 토지의 이용 계획도 포함되고요. 허가구역에서 무허가 계약을 체결했어요. 허가제를 위반했다 이거죠. 2년에 30% 형벌 맞고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제 이거 비교하셔야 돼. 3번하고 4번. 허가제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아요. 2년에 30%. 근데 이용 의무를 위반하면 이행 강제금을 먹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안이한제에 대해서는 6월 이내에서 기간을 정한다. 아니죠. 뭐를 정해서? 3월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3월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죠. 이거를 뭐라고 하죠? 이행 명령. 근데 그 3월 이내에도 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그러면 이행 강제금 1년에 한 번씩 토지 취득가액의 10%. 그때 토지 취득가액은 뭘 기준으로 한다고? 실거래가. 그래서 우리가 많이 외운 게 방치, 임대, 변경, 외, 7.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허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처리 기간 내에, 일단 이건 맞네. 허가증의 교부, 불허가 처분 사이에 통지가 없거나 선매업이 사실의 통지가 없는 때는 당해 기간이 만료된 날 언제? 다음 날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거 맞죠? 네. 3번은 그러면 왜 틀린 거예요? 어디가 틀린 거예요? 토지 취득가액이 아니라 개별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네. 16번 이용의무기간. 이제 틀린 게 되게 많아요. 거주용 주택용지 몇 년이라고? 2년. 이해도 맞아요. 이제 자, 농업목적도 2년, 어업목적도 2년. 그 다음에 4번이 공익사업용이죠. 공익사업용은 몇 년? 4년. 현상보전용은
5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 잘 구별해 주시면 돼요. 7월 1일부터 개정이 된 거예요. 자, 17번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되는 의무기간이다. 틀린 거. 거주용 2년. 이제 이것도 이제 2년으로 바꿔야 되고,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주민의 편익시설 설치를 위해서 누가 확인한 거죠? 허가권자, 시장군 수구청장이 확인한 시설도 몇 년? 2년. 이제 이것도 2년이고, 농업용은 2년, 축산업도 2년. 그 다음에 5번이 현상보전용이죠? 몇 년이라고요? 5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18번.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이에요. 옳은 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무허가 계약을 체결했네. 이거 되게 좋아하네. 예. 무허가 계약 체결하면 허가제 위반한 거죠? 2년에 30%. 이행강제금 아닙니다. 이행강제금은 토지의 이용 의무를 위반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행강제금은 토지 취득가액 1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때 토지 취득가액은 뭘 기준으로 한다고요? 실거래가.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처음부터 뭐 했다고요? 방치. 방치면 10%.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경우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 징수하는 거죠. 예. 이행강제금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무제한 부과할 수 있다. 원래는 이렇죠. 원래는 이런데 허가구역 안에서만큼은 이용의무기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단서가 있기 때문에 5번이 틀린 거예요. 무제한이라는 게. 이해하셨어요? 예. 얘는 허가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 하나 기억하세요. 19번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거. 시장군수청장은 거래계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한 자네요. 예. 얘는 허가제를 위반한 거죠. 얘는 뭐라고? 형벌. 형벌이에요. 형벌. 허가제를 위반하면 형벌. 2년에 30%. 틀렸죠? 예. 2번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정하여진 기간 안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거 뭐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정해진 기간 안에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대. 할 마음이 없는 놈이지 이놈이. 그래 안 그래요? 말이 이상하네.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이행강제금은 허가 신청해서 허가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는데 이용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게 이행강제금이라고요. 이해하셨어? 예.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줘라. 그쵸? 농지법에 따른 농지처분 사유에 해당이 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어요. 그러면 허가제에 따른 이행강제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농지법에 따른 농지처분 사유에 해당이 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어요. 그러면 이행명령을 내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뭐를 내리지 않을 수 있다고요? 이행명령을 내린다 안 내린다? 안 내려. 거기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됐기 때문에 이행명령을 내리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지. 됐어요? 네, 추가적으로 이행강제금을 허가제도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거를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해줘. 농지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됐어요? 이행강제금이 뭐 되면? 부과가 되면. 됐어요? 얘는 이행명령을 내린다 안 내린다? 이행명령을 내리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과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에서, 틀렸죠? 1년에 몇 번씩? 한 번씩 이행할 때까지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에 관한 법령과 판례의 입장이 다 틀린 거.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라 함은 위계 기타 사회 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자를 의미한다. 맞겠죠? 네, 이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판례가 제일 먼저 내세우는 게 사회적 통, 아유, 이런 것까지 얘기해줘야 되나? 그냥 안 하겠습니다. 그냥 사회적 통념 그러면요. 그냥 판사의 태도예요. 판사의 태도. 판사의 생각. 해석. 문행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사후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사후 허가를 받았다면 유효성은 소급해서 인정할 수 있다. 이게 대법원 판례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라는 거 민법 시간에 배웠죠? 예, 네, 그래요. 원래는 보세요. 허가 안 받았어. 허가 안 받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허가 안 받고 계약 체결하니까 원래는 뭔데? 무효인데 여기에다가 이 사람들이 조건을 걸은 거예요. 나중에 허가 받아줄게.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허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뭐라는 거예요? 무효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조건을 이행을 해서 나중에 뭐를 받으면, 허가를 받으면 이 계약을 체결했을 당시 있죠? 이때로부터 뭐해서 소급해서 유효성을 인정한다. 그래서 이 무효인 게 확정적인 게 아니라 어떻다, 유동적이다, 뭐 이런 걸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자, 토지를 매수할 때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음이 없고 토지 매수 후 매수 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데 어쨌든 무효 아닙니까? 지금 허가 안 받았잖아. 그리고 나서 다시 타인에게 전매를 했대요. 그러면 여기 그거 뭐라고 얘기하지? 그 중간 생략 등기? 이게 비슷한 건데, 중간 생략 등기. 이거는 보세요. 이제 이거는 뭐 그거하고 비슷한 논리인데, 중간 생략 등기 등기법 시간에 배우죠. 중간 생략 등기를 뭐라고 배우냐면 아마 이렇게 배울 거예요. 상대 무효다 이렇게 배울 거예요. 중간 생략 등기는 무슨 무효라고 해요? 절대 무효가 아니라 상대 무효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법에서는 이걸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자, 만약에 실체 관계가, 여기에 맞는 실체 관계가 뭐 한다면, 존재한다면 얘는 유효하고 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효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하지만 허가제에서는 허가 계약을, 자, 허가 받지 않고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해서 한 자가 등기하지 않고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또 넘겼다는 얘기는, 여기는 이미 무효잖아. 그렇죠? 아무리 실체관계가 존재해도 이거는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래서 자, 허가 구역 안에서는 중간 생략 등기 무조건 되고 무효입니다. 네, 그런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3번이 토지를 매수할 때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음이었고 토지 매수 매매 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타인에게 전매해서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경우도 허가 없이 거래 계약을 체결한 행위로 본다. 한국은행이 계약 당사자예요. 한국은행이 계약 당사자인 경우에는, 한국은행은 공적 주체죠. 예, 따라서 미리 시장군수구청장하고 뭐예요? 협의. 그리고 협의가 성립되면 뭐 받은 것으로 본다고? 허가 받은 것으로 보는 거지. 또 허가를 받아라 그러면 O예요? X예요? X. 허가 받기 전에 거래 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거다 그러면 확정적 무효죠. 그렇죠? 예, 얘는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계약일 경우에는 무효이다. 확정적 무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2번하고 5번을 비교하라는 거예요. 대법원이 판결 내린 거니까. 21번 허가구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및 허가받은 사항 변경에 관한 허가권자. 허가권자는 누구라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 공고일로부터 며칠 후에 5일 후에 효력 발생,
허가구역 안에 토지 소유권 유상이어야죠. 무상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경매에 나왔네요. 경매는 법률 규정이죠. 끝에만 보면 돼. 허가를 받아야 한다. OX예요. X. 허가권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했네. 이제 이용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행강제금이에요.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가면 되고요. 22번 토지거래계약 허가 등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계약 내용,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어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되겠죠. 예. 처리기간 안에 거기에다 줄을 거나요. 처리기간 그걸 좀 알면 돼요. 허가증의 발급이나 불허가 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협의 사실의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 다음 날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불허가 처분 받았어요. 이거 한번 따져볼까요? 불허가 처분을 받았어요. 그러면 두 가지를 인정합니다.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요. 자, 이의신청도 할 수 있고, 모두 할 수 있고, 이의신청도 할 수 있고, 매수도 청구할 수 있어요. 됐어요? 근데 허가 처분 있죠? 허가 처분에 불만이 있는 자는 뭐만 할 수 있고 이의 신청만 할 수 있고요. 됐죠? 요 정도 하나만 잘 구별해 놓고 가면 됩니다. 불허가 처분에 뭐가 있는 자, 이의가 있는 자는 끝났네. 그러면 처분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안에, 1개월 안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허가 신청이 된 토지에 대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선매자 지정하는 거죠. 이거 선매자 지정하는 거는 위에다 줄거놔야 돼요. 허가 신청이 된 토지, 거기가 중요한 거예요. 키워드. 그 토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 신청된 토지 중 첫 번째 무슨 토지라면, 공익사업용 토지라면, 또는 두 번째 공익사업용 토지가 아니더라도 허가받은 목적대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안턴 토지, 두 가지예요. 이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으면, 허가 신청이 있으면 선매협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때 선매가격은 뭘 기준으로 한다고요? 감정가격. 그거 알면 되겠고요. 자, 5번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 이용하지 않았네요.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을 때는 1년에 한 번씩 이행 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23번 토지거래허가제와 관련된 토지 등의 토지 소유자 등의 권리보호 위반 시 조치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자,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증 교부, 불허가 처분 사유 통지였거나 선매협의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이 만료된 날 언제? 다음 날. 다음 날이 빠졌네.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허가 관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누구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요. 축산업 영위할 목적으로 허가받으면 몇 년간? 2년간 이용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이용 의무 기간 안에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행 명령 후 3년 30% 말도 안 되죠? 틀렸네. 형벌이 아니라 얘는 뭐라고요? 이행 강제금. 허가구역에서의 허가권자와 이의신청 토지매수 청구의 상대방은 같다. 맞죠? 예. 허가권자는 누구고? 시장, 군수, 구청장. 이의신청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 매수 청구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차이점. 매수 청구일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매수해 주는 건 아니죠? 매수할 자를 뭐 해줘요? 지정. 누구 중에서? 공적 주체 중에서. 그러면 이때는
불화가 처분을 받은 자가 약자인 거죠. 그러니까 제값 주고 사준다고 헐값에 뭘 기준으로 공시 직가를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입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옳은 것은 몇 번이에요? 5번이네요. 24번 가봅니다. 허가제에 있어서 매수 청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매수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 무슨 건이라고요? 청구권. 불허가 처분 통지받은 후 매수 청구니까 꼭 불허가 처분이에요. 그거 알면 되고 1월 안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수 청구하라는 얘기고 매수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에 한한다. 그거 알면 되고 매수 청구를 받은 자는 1개월 안에 아니죠. 매수 청구를 1개월 안에 하라는 거지 매수 청구가 있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누구 중에서 공적 주체 중에서 매수할 자를 되도록이면 빨리 정해줘야 되겠죠. 1개월 내가 아니라 자 매수를 청구를 받으면 공적 주체 중에서 매수해야 할 자를 지정해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1개월이라는 시간의 제약은 없습니다. 매수 가격은 뭘 기준으로 한다고요? 공시 직가. 이번엔 똑같은 문제 또 뒤에 나와요. 아이고 한 문제 맞추기 위해서 너무 많은 문제를 푸네. 자 국회법령에상 처분 등에 관한 권리구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법리인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과태료 처분은요 주로 뭐에 의해서 하냐면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해요. 무슨 절차법? 과태료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비송이 뭐예요? 소송 제기한다 안 한다 안 함. 그러니까 즉결 재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전에 한번 노상방뇨하다가 걸려서 거기 과태료 처분 받은 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없어요? 아니면 고성방가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예전에는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은 한꺼번에 그냥 쭉 모아놔요. 그리고 쭉 나와서 당신 언제 며칠 날? 예? 거기서 노상 방류한 거 맞아? 네. 과태료 얼마? 이렇게 바로 직결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얘는 소송까지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이거에 의해서 해준 거예요. 소송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래서 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행정청이 아닌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죠? 누구한테 하라고요? 그 자를 시행자로 지정한 자. 시행자가 아니라 시행자로 지정한 자에게 제기한다. 이런 얘기고요. 처분에 의의가 있는 거네요. 의의가 있으면 처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고 불허가 처분을 받았네요. 그러면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요. 허가를 받기 전 거래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이라면 확정적 무효다. 이게 대법원 판례고요. 자, 26번은 선매제도입니다. 선매 대상이 되는 토지는 허가구역 내의 토지입니다. 맞죠? 예, 거기서 이제 잘 알아야 돼요.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인데 허가구역 내에 있다 하더라도 이게 보세요. 첫 번째 무슨 용토지여야 된다? 공익사업용 토지. 두 번째는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 이런 토지로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 허가 신청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요 관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선매협의 대상 권리는 당의 계약이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거는 좀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2번 문제는 2번 질문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다른 건 아니어도 이거예요. 자, 선매협의는 무슨 협의는요? 선매협의는 이런 거예요. 선매협의는 공공용지 확보, 공공용지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선매협의 대상 권리는
선매협의의 대상 권리는 뭐에 한한다? 소유권에 한한다. 이렇게 돼야 돼. 이런 표현이 돼야지 선매협의 대상 권리는 당의 계약이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한정됩니다. 뭐 이거는 좀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어.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될 수 있다는 거죠. 허가 신청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허가 신청이 있어. 근데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 A 토지상에 뭐를 설정하려고? 지상권을 설정하려고 허가 신청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 토지를 공익사업용 토지로 쓰면 참 좋겠어. 그럼 너 얘한테 지상권 설정하지 말고 야 우리 공적 주체에게 네 토지를 차라리 팔아라. 한번 은은 나눠봐라. 이래도 이거 선매협의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번 질문은 아까부터 이렇게 표현이 애매모호한 것들이 되게 많아. 분쟁의 소지가 되게 많은 것들. 문행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런 거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세요. 지금 2번 질문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선매협의 대상 권리는 뭐에 한한다? 소유권에 한한다. 이렇게 표현돼야지 옳은 질문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요. 좋아요.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는 선매협의 대상이 된다. 맞죠?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다면 허가 신청이 있다면 선매협의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선매협의에 의해서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가격은 선매가격은 뭘 기준으로 한다고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고요. 선매자는 선매자로 지정통지를 받았어요. 그럼 1개월 안에 토지 소유자와 선매협의를 뭐 해야 돼요? 완료해야 합니다. 이거 맞죠? 그래서 자 허가 신청이 있으면 보세요. 자, 허가 신청이 있으면 이거 이렇게 덜미 이날로부터 1개월 안에 선매자를 뭐하고 지정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주고요. 지정 통지 받으면 다시 또 몇 개월 안에 1개월 안에 완료를 해야 돼요. 대신 요 1개월 전에 여기 안에서는 처리 기간 안에 무슨 기간 안에 처리 기간 안에 선매 협의 사실을 통지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또 여기 안에 여기 요 두 번째 1개월 사이 요 사이에는 15일 안에 선매 협의를 뭐 해야 된다고 개시해야 되고요. 이때 가격은 뭘 기준으로 하고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 토지 소유자는 여기에 응해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뭐가 됐다면 불성립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뭐 없이 지체 없이 허가인지 불허가인지를 결정해서 알려줘라. 뭐 이 정도에서 딱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27번입니다. 선매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선매자를 지정해서 통지해 주어야 합니다. 맞죠? 시장군수구청장은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 없이 지체 없이 15일 틀렸고요. 자, 허가 불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소유자에게 통보해 줘야 되고요.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허가 신청일로부터가 아니지. 그렇죠? 언제부터예요? 선매자로 지정 통지 받은 지정일로부터 며칠 안에 15일 안에 선매협의에 착수해야 되는 거죠. 허가 신청일 이게 틀렸고 선매가격은 뭘 기준으로 한다고? 감정가격. 근데 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낮다면 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으로 할 수 있다. 선매자는 선매협의를 착수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아니죠. 선매자로 지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안에 1개월 안에 선매협의를 완료해야죠. 제가 볼 때는 27번 같은 문제를 제일 어려워할 거예요. 아마 그 기산점 따지는 거 이거 바꿔놓으면 약해요. 그거 좀 잘 알면 되고요. 28번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된 선매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가
이용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라면 선매협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시장군 수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이 있으면 1개월 안에 선매자 지정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되고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일로부터 며칠 안에 15일 안에 매수 가격 등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서 뭐 해야 되고 선매 협의 들어가야 되고요. 이때 가격은 뭘 기준으로 한다고요? 감정 가격.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를 결정해서 알려줘라 이런 얘기예요. 이번에는 뒤에 있는 문제 빨리 풀어드리죠. 행정계획입니다. 행정계획. 가끔 가다가 이 뒤에 있는 문제는 전체적인 거 물어볼 때 한 5년에 한 번씩 나오는 문제들 뒤에 있는 거예요. 대신 뒤에 있는 문제가 중요한 거는 법리를 알아야 되는 게 법리. 이 법리 문제니까 요즘은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좀 잘 좀 알아서 전체적인 법리 같은 거 좀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가봐요. 행정계획을 비교한 것 중 틀린 거.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 맞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도 있어요. 얘는 특수계획이라 공동수립이다. 이거 알고 있는 거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시군의 관할구역, 특광시군의 공간구조 장기발전 방향 제시해지는 종합계획으로 공청회를 거쳐서 시장 군수만 수립할 수 있고 여기 만 들어가도 맞는 거죠? 지역계획이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확정하고 일반시장 군수라면 도지사에 뭘 받아야 돼요? 승인.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과 관련된 거죠? 거기 지침 정해주는 계획으로 원칙은 시장군수 예외 시도지사나 국장도 수립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공고만큼은 누가 하라고요? 시장군수가 하는 거예요. 단계별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시군에 설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되고 공고는 누구만 해야 된다고? 시장군수.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쟁송을 제기할 수 없죠. 도시군 관리계획은 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되면 3년 안에 지구단위계획 결정해줘야죠. 그렇지 않으면 3년 되는 날 다음 날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2번 행정계획의 성질. 이게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아주 예전에 어렵게 나왔던 15회 때 이런 게 나왔어요. 아주 갑자기 이런 문제. 자,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행정계획은요, 행정주체가 특정한 행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의 기준으로 이해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렇죠? 괜찮아. 맨날 배우는 게 이거예요. 자, 보세요. 행정공법은 이거예요. 공법은 민법은 법률행위라면 공법은 행정계획이다 이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인데 자, 행정주체가 행정의 목표를 설정합니다. 행정의 목표를 설정하고요. 이 행정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이 행정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각종 행정 수단들이 있어요 없어요? 행정의 수단 등을 조정 종합해 놓은 거 있죠? 그 결과물이 뭐라는 거예요? 행정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다? 행정 계획이다. 그래서 자 밑에 이제 똑같이 나올 거예요. 이 행정 목표를 설정하는 거는 행정주체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합니다. 됐어요? 대신 이 행정 목표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행정 목표가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비교 형량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행정 목표에 대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객관적인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공법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 어느 게 빠지면 그 행정계획은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 이제 그게 이제 밑에 나와요. 행정계획을 이반 결정함에 있어서는 비교적 강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이 되고요. 행정계획을 이반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계획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정당하게 모아라는 거예요. 비교 형량해야 된다는 거고요. 행정계획을 이반 결정함에 있어서 이익 형량을 행해했다면 설령 객관성 정당성이 결여되었다 하더라도 그 행정계획 결정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말도 안 된다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고. 반드시.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에 있어서 해당 도시군관리계획 안의 내용에 공고 공람 절차를 생략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그래서 위법한 거예요. 당연 무효가 되는 겁니다. 설명 한번 해드리면, 자 보세요. 이제 이게 행정계획이라면 이 행정계획이 추구해야 되는 거는 이제 이 두 가지예요. 근데 두 가지 중에서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비교 형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관련된 자들을 절차상에 참여시켜야 돼요. 그래서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그 자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구속적 계획은 뭘 통해서? 공청회를 통해서. 그 다음에 구속적 계획은 뭘 통해서? 공고 열람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비구속적 계획은 일반 국민들을 구속하니까 안 하니까? 안 하니까. 됐어요? 안 하니까 공청회를 만약에 생략했다. 그러면 그 계획은 하자나 흠이 있는 계획이 된다. 이렇게밖에 안 되지. 그거 무효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지만 구속적 계획에서 공고 열람을 통해서 관련된 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는 얘기는 이거를 못했다는 얘기죠. 당연 무효라는 거예요. 당연 무효. 그게 5번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요. 3번.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 것은. 이게 2번 문제. 좀 전에 푼 15회 때 문제 있죠? 이거를 응용해서 낸 게 이거예요. 그래서 공법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듣는 거 뻔한 거 이거예요. 첫 번째, 뭐를 할 때. 행정계획 수립할 때는 무조건 되고 주민의 의견 듣는다, 안 듣는다? 듣는다. 그리고 두 번째, 맨날 얘기하는 거. 사인에게 뭐를 부과하는 거예요? 의무. 의무를 부과할 때는 반드시 그자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단, 꼭 알아둬야 되는 거, 비교해야 되는 거. 사인을 규제하기 위한 것. 사인을 규제할 때는 주민의 의견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이거예요, 끝이에요. 1번, 시범도시 사업계획. 행정계획이잖아요. 주민의 의견 듣고요.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건 사인들을 규제하기 위한 거죠. 이럴 때는 주민의 의견 듣는 게 있다 없다? 없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신축, 증축하는 자가 기반시설 설치하고 용지를 확보해야 되는 의무를 부담해야죠.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기반시설 부담계획 당연히 의견 들어야 되겠죠. 광역도시계획은 비구속적 계획이니까 뭘 통해서?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법리 물어보는 거고요. 4번 청문이에요. 청문은 좀 이것만 알면 돼. 행정주체가 사인에게 권원을 부여한 행정처분을 벌써 했어요. 권원을 부여한, 뭐를 부여한? 권원. 이게 중요해. 이거. 이 행정주체가 사인에게 권원을 부여한 행정처분을 했는데, 이 행정처분을 뭐할 때? 취소할 때 이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듣는 절차가 뭐라는 거예요? 청문이에요.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취소, 얘는 청문해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기본 계획의 승인은, 기본 계획은 사인에게 권원을 부여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청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고, 토지거래 계약 허가 권원을 부여한 거죠. 취소하니까 청문해야 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하는 건 규제를 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아니고, 도시군계획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의 취소예요. 인가, 실시계획 인가, 이거 배웠잖아.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으면,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으면 공치법상 사업인정고시가 의제된다. 이때를 기준으로 무슨 건이 부여된다? 수용권이 부여된다. 이 권원을 부여한 인가를 뭐 할 때? 취소할 때는 청문해야 되겠죠. 그래서 청문해야 되는 건 기억, 디귿, 미음, 항상 알아둬야 되는 거. 이럴 때 한다.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알아두시면 돼요. 어디나 다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5번 갑니다. 행정작용과 공법적 형식을 연결지은 것 중 가장 부적절한 것은? 또 법리 물어보는 거예요. 기본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 행정계획이죠. 근데 얘는 비구속적 행정계획.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얘는 행정처분이죠. 행정처분이다 이렇게 돼야지 지도 그러면 안 됩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 행정행위죠. 그 다음에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 행정행위, 고도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조치하는 것도 행정행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번 틀렸어요. 6번 쟁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는 준주거지역 지정에 관한 계획, 학교 설치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불허가 처분. 답은 뭔 것 같아요? 이 특징이 뭔 것 같아요? 어떻게 구별하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쟁송의 대상을 될 수 없는 건, 비구속적 계획은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그랬죠? 1번, 2번, 3번은 도시군관리계획이니까 쟁송을 제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불허가 처분을 받았어요. 행정처분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쟁송 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은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지침 정해주는 거는 쟁송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자, 7번 일반 국민에게 처분성이 있는 행정계획은 몇 개인가? 광역도시계획, 비구속적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비구속적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은 행정 처분, 구속적 계획이죠. 지구 단위 계획도 도시군 관리 계획이니까 행정 처분. 환지 계획은, 야, 요 환지 계획은, 그쵸, 사인들의 토지를 교환하는 거니까 행정 처분성을 갖기는 해요. 하지만 나중에 환지 계획 배우면 알겠지만, 얘는요, 그냥 법령에서 정해진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행정, 환지 계획에 대해서는요, 쟁송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판례예요, 판례. 그래갖고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미음번은. 됐나요? 하지만 환지 계획에 의해서 뭐가 일어나기 때문에, 환지 처분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인들의 권리 관계에 교환 처분이 될 수 있다라고 봐서 여기에는 낀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좀 약간 별표? 미음번에는 뭐 해주라고요? 세모, 세모, 세모. 뭐 별표는 왜? 별표는 중요한 거잖아. 세모, 세모. 네. 관리처분 계획 있죠? 관리처분 계획은 처분성을 인정해요. 얘는 틀려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배우기면 알겠지만, 아유, 진짜. 그냥 내용도 모르는데, 이런 거. 아유, 자, 보세요. 환지 계획하고, 자, 환지계획, 자, 얘는 수립하죠? 환지계획 작성하죠? 그러면 인가받죠?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인가받아요? 얘는 여기에 고시를 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얘는. 그래서 얘 처분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쟁송의 대상이 안 돼요. 근데 관리처분계획은 시행자가 수립하죠? 시장군수가 인가하죠? 인가하면 뭐하죠? 고시를 해줘요. 그리고 얘가 입고 난 후에 낡은 건축물 뭐하고 철거하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효과가 발생이 돼요. 이렇게 고시를 해준다는 건 처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시를 안 한다는 건 처분성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 얘는 법에서 정해진 대로 그냥 작성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늘 얘기하지만 환지계획은 모별로 작성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토지 소유자 신경 쓰지 마라. 그냥 법에서 당신이 알아서 필지별로 작성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관리처분계획은요, 이자들별로 작성하는 거 아닙니까?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처분성을 인정하고 얘는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요. 정비 기본계획은 뭐 기본계획이니까 비구속적 계획이죠. 주택종합계획도 비구속적 계획이고 국토종합계획도 비구속적 계획이고, 그러니까 처분성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에게 처분성이 있는 행정계획은 세 개는 확실하고요. 환지계획도 따지고 보면, 그쵸?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갖고, 좀 잘 생각하셔야 돼. 답은 몇 번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2번 아니면 3번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책에는 4번으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아니, 3번으로, 4개. 1거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환지계획은 좀 약간 논란이 있어요. 그 정도 알면 되고요. 8번. 행정구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토지이용계획인 비구속적 토지이용계획은 쟁송 대상이 되지 않죠. 손해전보를 가릴 것 없이 행정구제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뭐 맞는 얘기고요. 개인의 권익을 직접 구체적으로 침해하는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토지의 이용계획은, 이거를 다른 얘기를 하면 구속적 계획이라면 이런 얘기예요. 일반 처분적 성질이 성질의 것이므로 개별적 구체적으로 권익 침해를 한다는 점에서 처분성이 인정되므로 쟁송의 대상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토지 이용 계획에 의한 손실의 경우라면 공공복리에 따른 제약으로 보상이 배제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이거하고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 어떤 거냐면 용도 지역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그러니까 용도 지역을 지정했어요. 자, 용도 지역을 지정했어요. 무엇으로 지정하는 거죠? 도시군 관리계획. 그러니까 용도 지역 지정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 재개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하셨어요? 얘는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처분성이 있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다툴 수 있다고 없다고. 있어. 근데 용도 지역이 지정이 돼서 내가 용도 지역의 지정 목적대로 이용하기 위해서 행위 규제를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내가 이것 때문에 손실 입었습니다. 손실 보상해 주세요.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제약이라는 거예요. 쟁송은 제기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한 손실 보상은 해준다 안 해준다, 규제에 의한 손실 보상은 안 해준다는 게 3번 얘기인 거예요. 그걸 비교할 줄만 알면 되고요. 3의 경우 공공복리의 범위를 넘어선 특별한 희생이라면 손실 보상이 주어지겠죠. 됐죠? 그러나 웬만해서는 그런 거 안 해줍니다. 토지 이용 계획이 실질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위법한 것인데 그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거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손해배상. 문제는 손실보상하고 손해배상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손실보상, 손해배상 아냐고요, 모르냐고요? 손실보상. 이런 거 많이 보잖아. 손실보상하고 손해배상. 손해배상은 민법시간에 배우잖아. 언제 해준대, 손해배상? 계약이 됐을 때야? 예? 손해배상 언제 해준대요? 민법에서 배우잖아.
손해배상 언제 해줘요? 해제할 때? 아, 그렇게 얘기하면 골 때리죠. 그럼 얘를 구별을 못하지. 보세요. 이거예요, 이거.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적법하게 뭔가를 해. 법에 적법하게 뭔가를 했는데, 이 적법하게 한 행위에 의해서 손실을 입었다면 손실보상을 해줘요. 절대 손해배상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손해배상은 적법한 게 아니에요. 법을 어겨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입은 거는 손해배상.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여태껏 여기 얘기해줬더니 그걸, 아, 괜찮아. 이런 거 몰라도 돼. 아유, 왜 이런 문제를 내고 그래. 지랄이야. 여기.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아이고, 진짜. 됐죠? 9번. 그러면은 지금 5번 지문 설명해 주면, 토지 이용 계획이 실질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모호하다는 거예요. 위법하잖아요. 법을 어겼죠? 그로 인해서 뭐를 입었다면, 손해 입은 자가 있으면 손해배상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아, 당연히 해줘야 된다는 거라니까. 그쵸? 예. 좋아요. 아, 여기 불법이라고 하면 안 된다. 위법이라고 해야지, 위법. 그쵸? 어, 여기는 적법이면 반대가 위법이지, 불법은 아니지. 그쵸? 예, 아유, 큰일 날 뻔했네. 아유. 9번. 사적 재산권의 침해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손실보상 내지 이에 가름하는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다. 해당하지 않는 거.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불허가 처분을 받았어요. 그쵸? 그럼 뭐 할 수 있다고요? 이의 신청할 수 있고, 매수 청구할 수 있고, 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할 수 있고요. 타인 토지 출입과 장애물의 제거 변경 등으로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이 있으면 얘는 손실보상 해주라 그랬죠? 누가 해주라 그랬죠?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도시군 계획상 도시 도로 예정지, 그럼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이 있었단 얘기네요. 도로 예정지로 편입되어 있어 장기간 이용 처분의 제한을 받은 토지라면 이거 뭐 해주죠? 어떤 거 해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안 했다면 개발행위 허가 받아서 가설 건축물 지을 수 있고, 10년 동안 안 했는데 그게 지목이 되면 뭐 할 수 있고, 매수 청구할 수 있고, 뭐 이런 거 같이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학교 부지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돼서 토지의 수용이 이루어지면 수용금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장을 설치하려고 하였는데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설치가 제한돼. 그러면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서는 공장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여기 용도 지역 지정에 따른 당연한 행위 제한 받아야죠. 이거로 인한 손실은 보상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그러니까 손실 보상 안 하는 건 몇 번이에요? 5번이죠. 수용을 인정하고 있는 거. 수용을 인정하는 건 공익사업일 때만 인정한다고 그랬죠. 그럼 공익하고 관련이 없는 사적인 걸 주지하는 법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 법이 무슨 법이에요? 건축법이죠. 됐나요?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거 한번 쭉 살펴봤는데, 사실 뒤에 제일 마지막에 푼 문제가 좀 어렵죠. 이거는 행정학에 대한 논리 같은 것들이 여기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그냥 못해도 되지만, 아, 요렇게 적용이 된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토지거래 허가제에서는 한 문제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자세히 깊숙하게 나온 문제들은 몰라도 되고요. 전체적인 틀거리를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예. 잠깐 쉬었다가 국회법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